그 저희 부모님 중에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 정말 기독교인 가정 너무 배정을 원하시고 하는데 이걸 물론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원서에 열심히 써서 어필하는 방법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그럼 왜냐면 반대로 역차별이 될수 있죠. 종교 그거 없어도 자원봉사해서 호스트를 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그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 저도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 한 15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거는 기독교인들 위주로 지금 드리는 특이한 질문이 잘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근데 막상 거기서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미국 가면 막 개방된 문화에 막 자유주의에 막 신앙이 무너지거나 탈선하거나 이럴 것 같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교회 다니 것처럼 잘 했으면 좋겠고 미국 가서도. 근데 만약 미국 가서 교회를 못 갔다고 쳐봐요. 또는 호스트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것 같으세요? 어때요? 다녀와 보니까. 사실 호스트 부모님이 그 크리스천이 아닌 사례는 저도 주변에 많이 있어서 알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 나는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만약 이 주변의 교회를 알아봐주고 좀 차편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러면은 호스트 부모님이 안 돼라고 답하시진 않거든요. 거의 그래서 다 알아봐 주시고 막아 우리 주변에 여기 교회가 있어. 한번 가볼래 네가? 그럼 가서 교회 에 가서 차편을 한번 물어봐. 그럼 교회 주변에 이제 중고등부니까 중고등부 애들도 이제 많이 운전하잖아요. 고등학생 애들이. 그러면 이제 가서 아 혹시 나좀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데려와 줄수 있냐 물어보면 아 미안해 나안될것 같아. 나돼 내가 해줄게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제 거의 저도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찾게 되는 것 중에 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힘들 때잖아요. 근데 이제 집 떠나와서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이제 맨날 이제 이해하려고 보니까 맨날 집중만 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고 막 우리나라는 사실 아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 무조건 기도를 하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 아 무조건 교회 갈때 성경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어디 있든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약간 더좀 발달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 갈수 없더라도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으로도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